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불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인사 담당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원 과장님 그리고 박규리 과장님, 김효진 책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씨가 참 덥죠. 이렇게 더울 때 딱 떠오르는 거 혹시 없으신가요? 바다? 워터파크. 워터파크. 아, 주로 어디 이렇게 물가에 어디 놀러 가고 싶으신가 봐요. 과장님. 해변 뭐 이런데. 해변 가고 싶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놀러 가고 싶다 이거네요. 그렇죠. 더울 때 놀러 가고 싶고. 참, 다들 그렇게 생각이 나죠. 아마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준비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딱 여름 하면 떠오르는 이것. 저도 정말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이것. 이번 주 주제 공개해 주세요.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내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가. 하하하. 그럼 시작해볼까? 보자. 깨똑을 지워버리고 인스타 지워버리고 비행기 모드로 완벽해.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네, 이번 주 인사불성 주제. 아, 참 생각만 해도 설레는 그것. 휴가? 네, 여름 휴가입니다. 그러면은 세 분한테 일단 한 가지 딱 정의를 들어보고 싶은데, 이 직장인들에게 휴가란 무엇인지 혹시 정의를 내려주시고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누군가에겐 그 네.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사막의 오아시스 있을 수 있겠죠. 네. 누군가에겐 또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재충전하는 어떤 가치 있는 시간. 오.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과장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후자 쪽이 있죠. 잠시 멈춤. 네, 멈춤. 휴. 쉴 휴. 이 아니라 퍼스. 뭔가 멋있었어요 지금. 나한테 되나봐 이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예. 두 분한테는 휴가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오아시스 같은 바쁜 일상 중에서 계속 찾아도 또 찾고 싶은 약간 오아시스 같은데. 아, 찾아도 또 찾고 싶은. 네. 계속 찾고 싶은데. 아, 그쵸 그쵸. 근데 막상 찾고 나면 약간 신기루 같을 때도 있어요. 싹 지나가 버려. 네, 너무 빨리 지나가고. 네. 이게 휴가가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한순간에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네. 네, 그렇군요. 과장님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남들 일할 때 나 노는 좋은 날? 아, 알겠습니다. 전체적이네요. 진짜 세 분 되게 오늘 공통점이 많으시네요. 아니,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럴걸? 돈 주면서 놀라고 하는 좋은 날이죠. 그렇지. 아니, 근데 남들 휴가 갈 때 다 같이 가거나 뭐 그 휴가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이제 남들 일할 때 휴가 가는 걸 다들 즐기시나 봐요, 아무래도. 다른 분들은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셋은 아마도 예. 남들 일할 때. 네. 이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생각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근데 대부분의 직장인들한테는 진짜 아까 말했듯이 오아시스 네. 같고 네. 그런 것들이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가장 큰 1년의 어떤 동기부여 될 수도 그 정도예요? 그거가 될 수 있겠죠. 나는 아니겠지만. 예예. 그러면은 모든 휴가가 이렇게 유급 휴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무급 휴가도 따로 이렇게 있는 건가요? 무급 휴가가 있기도 한데 그건 네. 회사마다 다 다르고 뭐 업종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린 경우들이 있어서. 여름 휴가 같은 경우에는? 여름 휴가 저희는 여름 휴가를 연차로 사용해요.
그래서 여름휴가 따로 주어지지가 않아요. 아, 보통 요즘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를 네, 휴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다 이제 유급휴가고 무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병가라던가 뭐 이런 경우에는 무급이 지금 바뀐 어떤 그 데이 오브 할리데이에 대한 법을 보자면 이제 네네네. 그 1년, 만 1년을 만근한 그런 신입사원 이후의 어떤 그런 경우에는 네. 15일이 그냥 주어지거든요. 스타트에.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 달에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아, 예, 예. 그게 바뀌어서 그 안에서 이제 휴가라고 해서 연차 15개 중에 뭐 한 5개는 이제 여름에 사용을 하고 네. 나머지 한 10개 정도는 이제 월마다 끊어서 뭐 또는 이제 자기 어떤 일이 있을 때나 재량이 있을 때마다 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주어지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또 특별히 여름 휴가 때는 휴가비가 나온다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데도 있어요. 세 분은 혹시 뭐 받아보셨나요? 여름 휴가비 뭐, 같은 거? 주는 데서 받아본 적도 있고 안 주는 데라서 안 받아본 적도 있네요. 아 그래요? 네. 얼마 정도 혹시 여쭤봐도 돼요? 한 30만 원 주는 데도 있었고 기본급의 100%를 주는 데도 있었고 기본급의 100%요? 네, 월급별에 기본급의 100%. 그러니까요. 그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금액 아닌가요? 기본급이 그렇게 뭐 뛰어나던 시절은 아니었어요. 아, 그랬군요. 아주 쭈니어때였기 때문에 아니면 기본급을 일부러 다 나눈 걸 수도 있고 그렇군요. 네. 두 분은 근데 뭐 휴가비 뭐 따로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휴가비가 있었던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도 비슷하게. 비슷하게? 네, 30만 원에서 30만 원이나 50만 원. 뭐 기본급의 몇 퍼센트 이렇게 되는. 그렇게 나가지? 그렇군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에 기업에서 주는 여름 휴가비가 61만 7천 원 정도였대요. 평균? 네네네. 이 정도면 어떤 수준인 건가요? 저희 대표님께 꼭 어필해봐야겠네요. 한 번도 없었는데. 아 그래요? 네. 아 61만 7천 원. 아, 네.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나는 금액이 문제인가라는 의문을 던져보네요. 아 그냥 주는 거 자체. 주는 게 어디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 그래요? 네. 저희처럼 왜? 안 주는 데가 되게 생각보다 많아요. 많잖아. 안 주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제조업 기반 회사들이 좀 많이 주지 않나? 아 오히려 안 주는 데가 많기 때문에 받는 것 하나만으로 아 그렇죠. 기쁨이 받는 된다. 것 자체라도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요즘에 명절 상에도 별로 안 나오는 데도 많아가지고. 예. 그렇지. 네. 맞아요. 예. 주는 회사가 고마운 회사네요. 그럼요. 그렇죠. 그 뭐 허울상이나 명분상으로는 그 비용 자체를 이제 그 일반 월에 나가는 기본급에 녹여서 이렇게 퍼뜨려서 뿌리는 계기. 아 결국 뭐 네. 명목상으로는 있고. 네네. 느낌은 기분은 약간 다르고 받는 그렇죠. 기분. 그렇죠. 한 방에 받는 게 아니라. 예. 120만 원, 10만 원씩 쪼개서 받는 느낌? 아우, 뭔가 네. 조금 그러네요. 소확행이죠. 아, 네. 오늘 소확행 준비하셨나 봐요, 대마. 아니, 그냥 떠올랐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휴가 날짜도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사실 회사에서 우리가 이때 쉬겠습니다 하고 다 같이 빠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회사가 뭐 작은 회사인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큰 회사인 경우에는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혹시 선배나 뭐 차장님, 팀장님 뭐 이런 분들이랑 겹쳤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내가 포기를 약간 하는 팀장님이랑 겹칠 때는 보통 다들 다른 데로 조정하지 않나요? 아 그래요? 아! 아 이거는 어린이날! 아 어린이날이 일주일이나 있는 거예요. 오 비즈니스 데이 동안 아하 그걸 어떻게 포기해 같이 빠지라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되게 바보 같았네요.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뭐 팀장님 아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기꺼이 아 너무 기뻐서 팀장님께 배려를 아 그렇군요. 그것보다는 저희 네. 같은 경우는 일이 너무 서로 막 겹쳐서 하면 안 되니 겹쳐서 휴가를 가면 그러니까요.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조정을 하기는 해요 저희는. 그래서 미리 한 두 달, 세 달 전부터 좀 이렇게 언제 7월이나 보통 7월에서 8월 많이 그러니까 7월 말에서 뭐 네. 8월 초 정도가 보통 시즌이잖아요. 싱글은 상관없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아기 있는 집들은 보통 유치원이나 뭐 초등학교 방학 때 맞춰야 되잖아요. 맞춰서 가야 돼. 그렇죠. 어린이 쉴 때 가야 되니까 그때 딱 가고 그분들 빼고 싱글들은 오히려 막 자유롭게 좀 조정할 수 있으니까 뭐 이때 가겠다 저때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경우 저희는 좀 많이 그랬어요. 휴가 계획을 짤 때 네. 중요한 건 결국은 그거예요. 같은 일을 하는 업무 담당자들끼리 예, 예. 서로의 업무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선을 정해놓고 가능한 사람들이니까 그게 네.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 스케줄을 조정하는 차원이 더 많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네. 단순하게 회사의 경험이 뭐 시니어다 주니어다라는 그런 하이어키에 따라서 나 그날 꼭 가야 되니까 너희는 빠져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이런 거는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약간 눈치껏 약간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건가요, 서로? 눈치껏 일하기보다는 이제 뭐 휴가를 다음 달에 갈 건데 이번 달에 지금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대개로 이제 8월을 타겟으로 뒀다면은 네. 뭐 5월이나 6월 달에 미리 이제 하던가 그런 식으로 미리 얘기를 해놓는다. 미리 이제 돌아요 그게 시트가 누구 언제 누구 언제 누구 언제 하고 그러는 업무를 짤 때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내 업무를 다른 누군가가 맡아줘야 하는 시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시기를 조정을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저희가 뭐 여름 휴가는 뭐 그렇게 서로 조정을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 샌드위치 휴일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뭐 예를 들면 화요일에 휴일이면 월요일에 이렇게 연차를 쓴다든가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좀 겹치거나 그러면 혹시 좀 포기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혹시? 팀원이 8명인데 7명이 간다. 네. 그럼 팀장님이 이제 위에서 좀 얘기를 들으시긴 할 텐데 7명이 가고 한 분만 남은 분이 팀장님인 네.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러면 뭐 그런 데도 있고 네. 아니면 요즘엔 아예 그냥 외국계 기업이나 제조업대 같은 경우는 네네. 아예 다 같이 쉬어버리는 분위기도 있어요. 공동연차라고 해가지고 공동연차요? 네네.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싹 다 그날은 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마음대로 뭐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약간 그렇게 샌드위치로 사용을 할래 말래라고 선택의 기회를 주어지는 어떤 그런 날도 있고 네. 어떤 날은 뭐 그것도 뭐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될 텐데 네네. 야 그냥 다 쉬어. 네, 그래서 내가 그날 나오고 싶으면 어떡해요? 어린이날이라서 설명 써야죠. 그래요? 네, 소명해야 돼요. 오히려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긴 했어요. 팀장님이 그날 쉬시기 때문에 전 나오고 싶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건 미친놈이죠.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요즘 기업에서는 이제 좀 그날을 좀 이렇게 그렇죠. 쉬라고 이게 오히려 그 일과 삶의 양립이라는 어떤 사회적 가치가 크게 부상하는 것도 있고요. 네네. 그거는 사실 뭐 명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어떤 속내를 보면은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그렇죠. 그게 돈으로 바뀌잖아요. 돈으로 받아야 돼요. 예. 그거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죠? 그러니까 일과 삶의 양립이라는 가치도 챙기면서 네. 동시에 그걸 명분 삼아서 비용도 줄이자. 굉장히 인사팀다운 다 인사팀 같은 약간 예. 네. 인사팀 같은 게 아니라 인사팀 예, 예. 하고 있는 사람한테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런 약간 딱 오랜만에 되게 인사팀 느낌이 약간 많이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동네 형님 같았는데 오랜만에 약간 과장님 느낌. 네. 저 이제 과장님 아니에요. 바꿔 다시 불러드려요. 프로님이라는 공식적인 칭호로 7월부터 7월 2일자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왜? 프로님은 이제 proactive, 그다음에 responsibility, 그다음에 네. openness 이렇게 해가지고 예. 프로님. 잠깐만요. 저희 방송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괜찮아요. 네. 보통 요즘 이제 고객사가 쉬는 경우에는 네네네. 사실은 오히려 고객사가 쉬고 많은 사람들이 쉴 때는 쉬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되는 상황이 혼자 나와서 다른 회사들이 나의 고객사들이 다 쉬고 있는데 우리 회사만 딱히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도 좀 있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본인이 맡은 역할과 그 직무에 따라서 역할이 좀 다르잖아요. 네. 자기 책임 직무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팀 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스케줄상 문제가 안 생기면 네. 팀원이 전체 다 쉬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좀 정말 대형 기업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날짜 정해주고 쉬는 경우도 많잖아요. 특히나 여름 휴가 같은 경우에는 2주씩 쉬고 우리 다 같이? 네네. 핫 시즌이라는 게 여름 휴가 핫 시즌이라고 생긴 이유가 모든 회사들이 그 그러니까요. 날짜에 맞춰서 쉬고 예. 또 그런 큰 제조 기업이 쉬면 1차 밴더, 2차 밴더 다 쉬잖아요. 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따라 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쉬는 그런 시즌이 생긴 것 같아요. 제조업에서는 팩토리 그 셧다운이라고 해서 네. 스위치 내리는 느낌으로 해서 두산이나 하나그룹이 많이 그렇게 삼성 다 네. 대부분 되게 기분 좋겠네요 그날. 좋죠. 예.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직장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두 명 중에 한 명이 내가 휴가를 쓸 때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휴가 셧다운까지 시킬 수 있고 다들 이렇게 막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휴가를 쓰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낀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내가 그 자리에 없음으로 해서 자리를 비움으로 해서 네. 누군가가 대신에 내 일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 그게 미안한 거예요? 일말의 죄책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오. 예. 또 다른 입장에서 보자고 하면 네. 사측 입장에서 보자고 하면은 그 일을 남들이 쉽게 접근해서 처리하지 못할 수준으로 인수인계를 엉망으로 하고 갔거나 미흡하게 하고 한 경우에 그 사람이 겪어야 될 고생을 생각해서 죄책감이 들 수 있겠죠. 오, 그래요? 그런 느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많죠. 아, 예. 다른 사람이 내 일을 조금 해줘야 되는 거에 대한 부분이라 그러면 약간 미안함일 수는 있을 텐데 그게 죄책감으로 뭐? 이어진다고. 네. 근데 어차피 그 사람이 휴가 갔을 때는 내가 해줄 거야. 우리가 해줄 거. 서로 도와주는 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니면 사회 그런 조직의 분위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아, 네. 죄책감을 강요하는 조직 문화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 조직이. 죄책감을 강요하는 문화일 수도 있다. 내가 쉬기 때문에 그 자체로 너는 남들한테 미안해해야 돼라고 강요하는 조직 문화가 있을 수 있어요. 네. 혹시 그런 문화에서도 회사 생활을 해보신 적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유 중에서 두 가지가 되게 인상적이어서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여유로운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서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공감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나는 항상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네네. 일을 함으로써 내 존재를 확인하곤 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했을 때 그럼 그거에 대한 죄책감은 자기 자신한테 죄책감을 느끼는 건가요? 그런 걸 수 있죠. 나는 쓸모없는 놈이야. 아니, 그런 느낌.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맨날 일만 죽어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쉬고 있으면은 그게 쉽사리 그게 뭐 충전이라든지 이런 거 비사역으로 이렇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색하긴 하죠. 어색하겠지. 맨날 이렇게 출퇴근하다가 네. 갑자기 이렇게 길게 쉬어버리면은.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유는 항상 마감이 정해져 있는 긴박한 업무를 진행해서 이것도 사실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긴 한데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쉬는 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나한테 안 맞고 어색해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놀 땐가 뭐 이런 네, 놀 땐데 놀 땐데 당연히 놀 땐데 놀 땐데도 불구하고 근데 쉼이 있어야 사실은 생산성이 더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 본 적이 없는데 네. 이제 워커홀릭이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약간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게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변에 있죠. 많지. 네. 많아요. 많지. 근데 그러면 사실 성격도 되게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막 변하고 하는데 네. 본인은 모르세요. 모르지. 변화를 그 힘이 필요하고 여유를 좀 찾아야 된다. 근데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뭐. 진짜 워커홀릭은 쉴 때 확 쉬고 일할 때 바싹 일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일 잘하고 일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결국에 그렇죠. 요즘에 말하는 그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예, 예. 맞춰서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생산성 있게 일을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게 그 제도와 정책의 진정한 본질적인 의미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쉴 때 명확하게 쉬고 네네. 일할 때 하는 거 그것만큼 또 잘하는 거 이런 게 그렇죠.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작년에 관광정책과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가 평균 연차 휴가가 15.1일인데 그중에서 7.9일밖에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밖에 못 썼다. 이 도대체 이건 또 왜 이런 걸까요? 1번 일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이 바빠서 2번 연차 수당 챙겨 먹으려고 일부러 안 간 거야. 그래요? 그렇게 너무 이렇게 현실적인 그런 경우들이 뭐 내 말 틀려? 맞잖아. 돈이 뭐 얼마나 나오는데요? 그거 대충 한 10만 원씩 해서 60만 원 정도 나오잖아. 싸게 받는. 아니 본인의 연봉에 따라서 다 달라요. 네네. 기본급의 그 베이스에 따라서 네. 누구는 기본급. 10만 원, 누구는 12만 원, 누구는 16만 원 이럴 수 있는 거지. 하루에? 하루에, 데이 오프에. 기본급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 평균 임금 직급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럼 세 분은 뭐 연차를 보통 얼마나 쓰시는 편인가요? 저는 거의 다 써요. 근데. 거의 다? 네. 거의 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뭐 며칠 정도 남기시는? 거의 남기는 적이 없죠. 아 그래요? 95% 이상 다 쓴다고 거의 부족해서 다 못 쓰고 막 이런 아 지금 벌써 휴가를 이미 쓰신 느낌인데 쓰시고 계신 느낌인데 저도
거의 남긴 적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 1일이 되는 적이 있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뭔가요? 마이너스 있어요. 마이너스 있어요. 내년 거 땡겨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년 거를 땡겨 쓰는 거예요. 내년 거를 땡겨 쓰는 적이 있었는데. 아, 그날 무슨 굉장히 뭐 급한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게 놀러 다니다가. 백화점 가려고 하신 건 아니죠? 아, 저희 회사는 그 대체 공휴일도 연차로 이렇게. 그래요? 네, 삭감할 때가 있거든요. 아, 예. 그때 하루가 남아 있었어야 되는데 하루가 안 남아 있어서 그래서 다음에 거를 이제 끌어다가 이제 그래서 원래 16일을 받아야 되는데 15일로 시작했던 되게 안타까운. 과장님은요? 난 사원 때 다 못 썼던 것 같아요. 진짜 바빴거든. 진짜. 아, 너무 바빠서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때 뭐 한 반 정도 쓰시고 여름 휴가는 당연히 썼을 테니까 5일 정도 썼던 것 같고 일반적으로 연차를 거의 사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집안에 일이 있거나 뭐 특별한 일이 있을 하루 이틀 정도 빼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요? 지금은 안 쓰면 큰일 나요. 큰일이 난다. 네, 안 쓰면은 부서장이 소명해야 돼요. 소명을 해야 된다고요? 누구한테요? 상위 임원한테. 왜요? 아, 네가 혹시 괴롭혀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내가 관리하는 구성원이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였다 라는 것은 이 구성원의 어떤 건강이나 스트레스 등등의 어떤 정신적인 관리 이런 거를 직책자로서 훌륭하게 수행하지 못했다. 휴가가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요즘 이제 직책자들의 성과로 휴가 소진 일수를 넣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 쓰게 해줬다. 아, 직책자의 성과에. 그 만약에 우리 부서에 평균 휴가 일수가 많이 남았다. 그럼 그 사람은 성과 관리를 잘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와, 그렇죠. 자꾸 이렇게 변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 세상 좋아진다니까. 근데 정말 일이 너무 많고 막 그래서 거의 휴가를 못 쓰는 경우도. 정말 어떤 번아웃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일이 많아서 사실 저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흔치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 그 안내가 다들 나가거든요. 그거가 나가면 회사에서 연차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안 써도 이미 안내가 나갔기 때문에 연차수당 안 줘도 되는 상황이 되고. 아, 그 뭐 몇 백인 이하의 사업장인 임원이 뭐 이런 아, 근데 그거는 우선 물론 그 근로기준법상에 회사에 가장 유리하게 되어 있는 법이긴 해. 유일하게. 아, 회사에 유리한 연차 일수를 뭐 다 안 써도 안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사실은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휴가 소진 계획을 제출하고 그 날짜에 회사에서 그 휴가를 못 쓰게 했으면 수당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그거를 얘기를 못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도 많대. 그 소규모의 어떤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어떤 법의 사각이라든지 이게 법의 사각 잘 몰라서 얘기해도 되나?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급여 체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체불이 되기 때문에 거.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못 받으면 퇴사를 할 때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안 되겠지? 퇴사할 때 당당하게 요구를 하시거나 못 받았으면 요구를 하시거나 그게 안 되면 도움을 받아야죠. 고용노동부에 가야지. 그럼요. 노무사를 끼고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뭐 그런 얘기가 뭐 어떻다고. 아, 저희는 강제지정 휴가일이 강제지정이 돼요. 며칠 안에 무조건 소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근데도 출근하시는 그냥 본인의 휴가를 쓰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출근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그날 만약에 그게 안 나왔다고 저도 해서 가끔 퀘스천일 때도 자발적인 의지일 것이냐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출근한 것이냐는 본인만 아는 거지. 근데 진짜 만약에 회사에서 지정까지 해줬는데 본인이 출근하는 건 너무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지금 본인도 쉬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지정된 날짜 하루 이틀 쉰다고 해서 그 일이 업무가 안 돌아가고 회사가 무너질 정도면 그 회사가 잘못된 거야, 시스템이. 회사는 사실은 시스템이 굉장히 엉망진창의 회사라고 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말 되게 조심스럽게. 그러니까요. 안 어울리게? 오늘 이 주제가 주제다 보니까 세 분이 뭔가 이거를 직접 관리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법령 변경에 따른 어떤 해당 사항이 많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접하지 않을 리 만무하고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또 의무인 사람들이기도 하다 보니 그래서 되게 깊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잡담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임상 환자가 잘 알지 않고 요즘 네. 아 그렇지. 네, 신입 입사자들이나 더 잘 알아요? 훨씬 더 잘 알아요. 저희는 이걸 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지금 와서 되게 조목조목 잘 따져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아마 인사불성 같은 것들을 보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맞아요. 네. 최근에 들은 것도 되게 쇼크는 아니고 그러니까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뭐였냐면 팀장님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해라. 그게 이제 위에서 원하는 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한 신입사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 이야. 아 그렇지.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또 되는구나. 시대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선진국이네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예. 재밌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취준생들이 뭐 많이 알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정보화 시대라서. 정보화 시대요? 더 잘 알아요. 정보화 시대 언제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20년 전 갑자기 아니야? 갑자기 식은땀이 뭐 혼나는데. 맞죠, 예. 정보화 시대죠. 잘 알아요, 정보화. IT 시대다, 예. 정보화 시대라고. 아, 예. 오랜만에 듣는 말이라서. 오른쪽 하지 말라고. 같이 들고 가면서 예. 진짜. 4차 산업 뭐. 아, 예. 그래요. 8월 중순에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가 1주년입니다. 마침 휴가철이기도 해서 1주년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요. 어제 팀장님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부장님은 워커홀릭입니다. 지난 4년간 여름휴가를 가서 단 한 번도 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장소만 호텔, 해외 어떤 카페일 뿐 저는 단 하루도 노트북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빚이 많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있고 집안에도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한 동기 몇 명이 함께 베트남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빠듯한 생활인데 다녀오면 몇 개월은 지금보다 더 빠듯하게 살아야겠죠?